부부이시고 아마 이런 그 비랑 그 다른 조사 성과가 한국 국악뿐만 아니라 영국 국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도르링나르스 유적에서 이렇게 그 몽골에 있는 흉노 유적에서는 처음 확인된 이 유물 두 점이 저희가 그 발굴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9월 초쯤에 한국에 이 유물들을 모두 가지고 가서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존 처리를 하고 이 유물들이 어떤 재질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.